제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항구 도시여서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였고 그리스 문명과 로마의 문명이 만나는 곳이어서 철학이 발달하고 대화와 논쟁이 흥황하였던 곳이었습니다. 동시에 향락과 우상 숭배도 더하였던 곳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많은 은사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끔 해주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은사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한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교만함이 되어져 교회가 분열하고 분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열하는 교회를 추스르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되어졌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 주어지는 해답은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곳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고 또 고린도 시대 때에는 많은 통치자들의 지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지혜자나 통치자들도 이 십자가의 신비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였고 형벌의 자리였고 비천함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천함이, 낮아짐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지혜가 되어지며 이게 어떻게 높아지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사람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를 우리 보고 지라하셨으며
또 이 십자가를 치고 예수를 조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로는 이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낮아지는 것이 어떻게 영광스러워지고 비천한 것이 어떻게 부유한 것이고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 사람으로는 육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믿게 하시고 성령이 감동 주셔서 우리가 이곳까지 왔음을 바울이 2장에서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되어져 성령으로 인해서 믿음이 형성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대로 사역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기 때문에 그 누구로부터 판단받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놀라운 신비.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어디로 가시는가? 십자가로 향하여 가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되어질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고 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우리는 철저하게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성령님이 결국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십자가 밑에 십자가 그 밑자리로 우리 인도해 가십니다. 철저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나의 무능력함과 나의 어리석음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내 안에 그 냄새나는 죄성을 더욱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결국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구나.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입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거죠. 뭐 이 새벽에 이 부분 가지고 뭐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여기 멈추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야 되죠. 하나님은 결국 우리 성도님들을 십자가의 자리로 이끌어가서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게 하고 나의 죄성을 입증시키고 결국 나의 이 죄와 무능력과 어리석음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구나. 다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이 고백을 하게끔 하십니다. 그 다음을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 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주님의 보좌 앞에 내어던지며 찬송을 하죠. 모든 영광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여기 면류관이 구원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이에요. 이걸 내어 던지는 거죠. 주님의 보좌 앞에서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이 그거예요. 주님은 네가 구원에 승리하였으니 면류관을 주노라. 그런데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네. 이 면류관을 주님께 왜 드리는가? 나는 이걸 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가게 되면 주님은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지만 돌아온 세월을 보면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했네, 내가 저걸 했네, 내가 이만큼 수고했네, 이만큼 믿었네, 이런 업적을 했네. 이런 사람은 바울의 이야기로는 육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으로 넘어가면서 육에 속한 자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육에 속하여서 교회 생활을 육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시기와 분쟁이라는 거예요. 이 시기와 분쟁은 경쟁하고 비교하고 이럴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더 수고했다. 이만큼 더 열심히 냈다. 이만큼 헌신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오를 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육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 이것을 다른 성경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비교와 기대입니다. 비교와 기대. 그래서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귀에 딱지가 붙도록 계속 들으시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게 바로 이 기대와 비판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시기와 분쟁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옆에 있는 권사님이 인정해줘요. 그럼 그 마음속에 이 시기심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명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보고 했는데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육적인 생각들이 나를 지배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분쟁이 일어나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성도 간에 골이 생깁니다. 이 골이 점점 깊어져서 파로 나뉘어지게 되고 파벌끼리 분쟁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수없이 일어납니다. 성도 안에 수없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와 분쟁입니다. 비교와 기대, 비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들을 수없이 보게 되어지죠. 목사는 뭐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뭐 저도 똑같습니다. 순간순간 차오르는 이 비교의식들,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불평과 불만, 비교하는 것, 비판하는 것, 이런 것이 계속 올라옵니다. 저는 사실 그 목회자들 모임에 별로 이렇게 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 속에 있는 이 비교의식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저 목사님은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사역하고 더 멋지고 더 똑똑하고 더 설교도 잘하고 나는 초라하고 뭐 이거밖에 못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막 이런 비교하는 마음이 저를 막 짓누르죠. 그때마다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해도 더 이렇게 차오르는 이 육적인 생각들이 저를 참 힘들게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으로 우리가 지배를 당해야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각자 주신 그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생각이어요. 그리고 우리가 갖추어야 될 생각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역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이웃들을 봐야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나라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의를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해석하면 이 의는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의가 상했다고 하잖아요. 형제끼리 의가 상했다. 이 의가 관계가 손상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게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관계로 이루어진 상태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나 시기가 아니죠. 바로 이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지체들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요. 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한 시대에 한 장소에서 국한된 한 지역교회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한 부분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 부분에 불과해요. 지체에 불과한 것이죠. 이 모든 지체들을 통해서 모든 사역자들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개척자죠. 그 뒤를 이어서 사역하는 사람이 아볼로예요. 전임 사역자와 후임 사역자죠.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내에서도 전임 사역자와 후임 사역자와의 관계 때문에 교회의 분열과 다툼이 일어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깨어지죠. 성도님들 중에서도 나는 전임 사역자 지지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후임 사역자 지지자 하면서 이 갈등이 일어나고 깨어집니다. 교회 내에서 이 당회원들도 장로님들도 나는 전임 사역자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목회의 방향과 그분이 가르쳐준 것이 그게 진리가 되어져 있어요. 또 반대로 후임 사역자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후임 사역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이고 이게 절대적 가치가 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분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죠. 전임 사역자는 심고 후임 사역자는 물을 주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담당하고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담당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이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소풍교회 부임했을 때 이 취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제가 그 소풍교회 오면서 뭐 들었던 생각, 소풍교회를 제가 이제 개척할 때 개척 실무를 맡았던 분목사였지만 결국은 담임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전임 목사님 소풍교회 터를 닦으시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제가 이제 물을 주러 온 것이죠. 제가 그 개주를 생각했습니다. 개주. 예, 400m 개주를 하면 4명이 경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스타트하는 사람하고 맨 마지막 주자입니다. 이 첫 번째 주자와 마지막 주자가 정말 잘 뛰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두 번째 왔으니까 첫 번째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에요. 제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톤을 제 후임에게 또 물려주면 되고 그리고 또 물려주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제일 잘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결승선에 들어서면 시상대에 섰을 때 제일 마지막에 뛰는 사람이 사실 제일 잘 뛰거든요. 이 사람만 메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이 사람들도 그만큼 실력을 발휘되지 못하지만 함께 시상대에 올라가서 같이 메달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저는 저의 역할을 감당하면 돼요. 제가 전임 목사님만큼 더 잘하거나 더 훌륭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제 뒤에 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거나 더 뭐 뛰어난 업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이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나중에 시상대에 서면 누가 몇 번째 뛰었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메달을 같이 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을 할 때 교회 봉사할 때 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밭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리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터를 닦았고 그 뒤에 오는 사역자들은 조심하여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터 그 위에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무엇이 세워졌는지 심판과 시련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대로 사셔야 되고 주님이 살아왔던 방법대로 사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됐을 때 내가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다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금과 은으로 세워졌는지 아니면 다 불타 없어질 것으로 세워졌는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마지막엔 드러나게 되어질 텐데 십자가 묵상하시며 예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권면하고 있는데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요청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이러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주님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정결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지체로 다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한국 교회에 잘못 들어와 있는 것 중에 상급에 대한 것입니다. 신학 중에 상급론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육에 속한 자들처럼 천국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땅은 많고 적고 높고 낮음이 있죠. 이건 죄로 인해서 혼탁해진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이 세상의 물질주의처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땅에서 열심히 하면 천국 가면 더 큰 상급, 더 좋은 집, 더 많은 인정, 더 큰 사랑 이런 걸 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천국 갔는데 천국에도 계급이 있으면 거기가 천국일까요? 우리가 얼만큼 이 땅에서 계급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천국과도 계급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열받는 일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평상시에 정말 일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개판으로 살았는데 천국 갔는데 황금멸류관 탄 거예요. 근데 나는 정말 주님 위해서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천국 갔는데 나는 개털모자 받았어요. 그럼 열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열받죠. 그 개털모자 받느니 개털모자 던져버리고 이럴 바에는 이따위가 무슨 천국이냐고 날 지옥에 보내달라고 이럴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도 천국 가면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아침 6시 오거나 9시 오거나 오후 5시 오거나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공평한 곳이에요.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되어지는 이 신비가 뭐 오늘 이 새벽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땅의 질서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주신 그 분량대로 내게 주어진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아, 이게 다 주님이 하셨구나,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성령으로 한 거구나, 우리는 정결하게 하나님 나라 그 성전 짓는 마음으로 조심하게 조심하여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마음속에 차오르는 그 시기와 분쟁을 성령으로 잘 해결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이 경주를 마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가져서 육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평가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상급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내 수고와 내 헌신과 내 최선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연약함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지배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여 정결하고 거룩한 삶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